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 아스팔트 첫 집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마치고 이제 어저께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너무 진이 빠져서 이제 목도 많이 안 좋고 몸도 많이 지쳐서 이런저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제 그 생각을 신중히 이렇게 좀 하기에는 조금 제가 힘이 붙여서 토요일 날 밤에는 동영상, 감사 동영상을 찍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졌고, 어저께 이제 주일날에 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제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평신도들을 향해서 워낙에 이제 목회자들이 안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이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인데 또 이게 이제 지극히 이기적으로 가게 되고 자신의 교회만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 중에 하나로서의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내 교회만 사람 많아지면 되고 내 교회만 세상이 바라보기에 번듯하고 기름져 보이면 이제 된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 그것이 이제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가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는 요즘 여실히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눴던 얘기니까 그리고 많이 분노했던 대목이니까 이 시간에 또 그 동일한 내용을 갖고 또 분노하고 또 감정이 격동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도 많이 격동이 됐어서 오히려 이제 제게 있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목회자들이야 이제 알아서들 사시라고 하고 뭐 목사님들이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아니까 뭐 그들 신앙도 좋겠죠 뭐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들 잘 사실 거고 저희들 평신도들이 하는 얘기에 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뭐 거기에 자극을 받겠습니까 어디 어줍지 않게 평신도 나부랭이가 감히 목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뭘 바라고 신앙도 일천한 것들이 감히 어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가 있고 교회를 지금 시무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감히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제껴버리고 아예. 그나마 이제 심화보 목사님이나 안희환 목사님처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감이 되어주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그것만으로 그냥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대체가 뭐 귓구멍이 막혀서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99.9999%의 목사들에게는 뭐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는 뭐 논외로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저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처음 만들 때에 처음 마음에 무슨 뭐 욕심이 있어서 뭐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수익을 많이 거둘 것이라는 생각은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럴 만한 내용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죠. 다만 이제 제가 답답해하고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신앙관을 신앙적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몇 분이 되건 이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천 몇백 명의 분들과 함께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 때로는 뭐 조회수가 몇천 회를 넘어가기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하여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훨씬 더 뛰어넘게 많은 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막 와주시고 또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제가 좀 감성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마른 작대기 같은 제가 마른 작대기 같은 놈이라는 거는 마른 막대기 같은 놈이라는 건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아니까는요. 근데 그리고 저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삶도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여러 번 고백했지만 뭐 과거의 저의 모습 너무 잘 알고 숨길 생각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저의 모습 또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얼마나 마른 막대기 같은 놈인지 잘 알죠. 근데 이제 이런 저를 사용하셔서 토요일 날 집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영적인 그 야욕, 욕심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포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우리가 진실로 더 기도에 매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심을 받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제 확신처럼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 평신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분명한 주제는 잡힙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악
죄악이죠. 아, 이게 발음이 어렵군요.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 저는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무리와도 거룩한 전쟁을 치룰 겁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과 죄악의 무리들과 거룩한 전쟁을 치를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폄하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목숨을 다하여 전쟁을 치를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분명히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무리와의 거룩한 전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들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부터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죄악된 무리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려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무리들과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스팔트 집회에서도 아산에서 오신 한 자매님께서 준비한 것을 발표하려고 할 때 머리가 정말로 뽀개지는 듯한 태어나셔서 처음 겪는 두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영미 집사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예수 비전 선교교회에서 발표하려고 할 때에도 또 동일한 그 두통을 겪으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난 아스팔트 집회를 하루 앞둔 금요일 날 밤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밤이 되면서부터 밀려오는 무기력증에 다 거의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도 그날은 이제 꽤 밤늦게 이제 잠을 잤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해서 막 무기력증이 밀려오고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걸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막 근본적인 회의감부터 막 밀려오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다시 회복은 시켜주셨는데 쉽지 않은 그 밤에 영적 투쟁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영적 투쟁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토요일 날에 저희 아스팔트 집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죽어있는 시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달리는 말만이 그 갈기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휘날리는 겁니다. 죽어있는 시체, 썩은 고목 같은 것에는 사단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사단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도 틀어짐 없이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모든 사명을 다 걸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단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만 쓰러뜨리면 우리들만 쓰러뜨리면 나머지야 알아서 저절로 이미 사단의 수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얼핏 들으시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신앙적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할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도 뜻이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하고 든든한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사라는 직분을 100% 존중하며 그와 함께 그에게 리더십을 드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우리들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사실은 몇몇 분의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도무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계 전체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오로지 자기 교회의 부흥, 자기 교회의 수적인 성장, 자기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오로지 자기 교회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지독히 개인적인 그나마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그런 모습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충만케 하심 속에서 우리의 진솔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들은 앞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어떤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의 선포 그리고 앞으로의 행함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이 분명하겠습니다만 설사 그 수가 지극히 적어서 다만 몇 명밖에 남지 않더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 2022년 6월 14일 지금 현재 시각이 새벽 1시 20분입니다. 2022년 6월 14일 새벽 1시 20분에 촬영하는 이 동영상의 내용대로 저는 이 시간서부터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나아가는 모양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기에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갈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 평신도가 쓰임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이후로 함께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